다음 생태계 구성원은 아직은 크지 않지만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특허법인인 뉴미의 이원일 변리사님이신데요. 아무래도 특허 전문가 또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실제 투자 사례와 시사점까지 모두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미 특허법인의 이원일 변리사이자 저희 그 IP밸류업 개인 투자 조합의 그 GP를 맡고 있는 이원일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오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투자 전문가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그 육성 전문가인데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VC나 그런 그 투자 전문가와 달리 저희는 저희가 돈을 출자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이런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저한테 이런 그 발표 기회를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아 이런 움직임도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 투자 조합은 그 2016년 5월 1일 됐고요. 총 투자 자금 지금 4억밖에 안 됩니다. 돈은 아직 못 써갖고요. 2호, 3호를 계속 할 예정인데 아직 돈을 쓰고 그 투자를 다 못 해갖고 한 지금 반 정도 남았습니다. 조합원 수가 22명인데 다 저희 특허법인의 변호사 변리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외부 조합원을 모집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왜 결성을 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조합 전에 개인적으로 뭐 엔젤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친구라든지 지인 또는 우리 고객의 이제 소개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투자 조합 결성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래서 저희 고객인데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자는 담당 변리사님이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코스닥 상장에서 큰 돈을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좀 기분 좀 다른 사람들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눌 수 있는 제도는 뭐 없냐? 어차피 저희 회사 이름을 보고 들어왔으면은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이제 법상 그 법인으로 투자하다면 세제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우리 고객 또는 우리 지인의 투자지만 그 공동 구성원이 전체적 이익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단 결성한 게 저희 개인 투자 조합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IP 확보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대 무료로 서비스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잠재적인 포텐셜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는데 당장에 IP를 확보할 돈이 없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 그 엔젤 투자나 개인 투자 조합에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그 양도했을 때 그 일단 비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두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저희 회사 법인 이름으로 투자할까? 개인 투자 조합 형태가 좋을 거였는데 그 아까 말씀 세제상 혜택은 후자가 더 좋더라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결성을 한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결성하면서 투자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밖에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투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좀 그쪽에 좀 돈에는 좀 가깝지 않냐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저것 헤딩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소개를 하면은 저희가 총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랑 미국 변호사 합쳐서 한 95-100명 정도 규모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두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징이 미국 지사도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당의 지사를 오픈해서 판교나 이런 분당권에 스타트업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조직을 저희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 그대로 특허 뭐 출원 소송 이런 쪽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만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사업화 이런 부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R&BD 센터라고 해서 뭐 이름은 거창합니다만은 좀 외부 전문 인력을 그 충원해서 전문 좀 조직을 만들었고요. 제가 또 저쪽도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여러 가지 겸하는데 저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IP는 전문가입니다만은 결국 기업의 성장은 IP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를 적어도 일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의 그 기업을 투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기반의 기업이면서 IP가 중요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저희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봤을 때 기업의 이익과 IP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반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IP랑 전혀 관계없이 잘 먹고 사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기업은 IP가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잘 나가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벌어지는 첫 번째가 그 선진 기업으로 특허 소송을 당해서 퇴출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복 컴퓨터 다 아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삼복 컴퓨터 요즘 모르신 분은 젊으신 분이고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삼복 컴퓨터. 요즘 삼복 컴퓨터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왜? 거의 퇴출됐어요. 퇴출에 첫 번째 여러 이유 중에 있습니다만 특허 때문에 퇴출당한 게 가장 큽니다. 99년도에 삼복 컴퓨터가 그 어떤 가격을 아주 싸게 혁신적인 기술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그 마켓 세 번째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순간 미국의 HP 휴대패커드로부터 특허 공격 받아서 져서 퇴출됐어요. 이게 이제 비근한 예거든요. 그 뒤로부터 농구단도 있었는데 이제 망했다라는 거고요. 유사하게 또 소송을 당한 회사가 그 서울반도체 회사라는데 다 아시죠? 서울반도체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서울반도체가 분명히 어떤 걸 걱정했냐면은 분명히 특허소송 당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둬서 IP 개발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니치아라는 회사와 소송에서 크로스 라이센스로 끝났는데 그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대학교 특허를 사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크로스 라이센스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특허 소송의 리스크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특허 전략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거기까지 한다면 우린 다 돈 번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은 거기까지 못한 경우까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IP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할 것 같은 기업만 투자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IP,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이제 펀드 사이즈고 매출액이라 보면 IP 투자가 없을 때 이 정도의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은 시적절한 때 IP 투자를 하면 전략적 투자라면 이렇게 매출액이 오를 거다라는 대전제고요. 이런 기업들이 일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 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저희가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드 IP 좋은 시드 IP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그 개인 투자 조합의 기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 딱 창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창업할 때 그럼 어떤 식의 IP 전략이 필요한 거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희 2단계로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1단계는 일단 창업 초기다 보니까 스타트업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VC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기술력이는 벤처라고 했는데 너 특허가 뭐 있어? 이거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특허가 몇 개다라는 걸 확보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이런 특허 있어. 근데 보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특허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단계에서는 양적인 어느 정도 특허가 필요한 이런 단계고요. 더 중요한 단계는 기업이 성장하기 2단계의 특허인데 이때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물어봅니다. 엑시트 전략이 뭐예요? 이 기업의 성장 유지 전략이 뭐예요?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IPO로 성장할 거다. 아, 나는 그 미국 기업의 M&A로 엑시트 할 거다. 아니야, 나는 IPO도 관심 없고 주구장창 비즈니스 잘할 거야. 여러 가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속 성장을 위한 IP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IP 리스크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삼복 컴퓨터 사례처럼 미국 기업에 특허 소송 받으면 어떡할래? 이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IPO 전략은 아까 발표하셨듯이 요즘 기술 특례 상장 많이 바이오 기업을 또는 이제 IT 기업을 통해서 많이 신청하는데 결국 기술성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IP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저희 투자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 고객 중에서 작년 두 개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그때 저희가 특허 출원하는 것들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 투자 기업은 아닙니다만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을 위한 M&A를 위한 IP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이 성장할 때 어떤 형태로 성장하고 엑시트할 거냐에 따라서 IP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에 따른 저희가 비용 투자라든지 이 위에 후속 투자들을 같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그 개인 투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거 투자 대상 기업은 대전제가
IP를 통해 기업 가치가 향상이 가능한 기업. 저희가 IP 밸류업 개인 투자 조합이거든요. 이름을 IP 밸류업이라고 한 이유가 IP를 통한 밸류업이 가능한 기업만 투자하겠다는 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 벤처 기업이다. 저희가 뭐 기껏 때 3천 5천밖에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초기 얼리 단계만 투자하고 기술력 있고 IP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만 저희는 가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투자 관점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일단 벤처 기업이어야 된다. 소득 공제 때문에. 두 번째, IP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이기 때문에 IP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투자 기관이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엑시트.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투자금 회수 가능성,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D사를 투자했는데 실제적인 금액은 작습니다만 세 개는 나름 현재까지 성공이고 한 회사는 좀 망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왔더라고요. 요즘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기술별로 IT 기업도 투자하고 바이오 기업도 투자하고 소싱 관점에서도 지인 소개, 고객 여러 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IT 회사는 뒤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제적 비즈니스 모델하고 트렌디한 기술을 갖고 있던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소싱은 저희에 있는 외국 법인, 미국 법인을 통해서 소싱이 됐고 처음부터 글로벌 진출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글로벌로 활발히 하고 있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 기업이 제일 성공적인데요. 이 회사는 저희 거래처인 코스닥 상장 기업의 연구소장이 이제 나와서 만든 기업이다. 사람도 검증됐고 기술도 검증됐고 이렇게 해서 투자한 기업이라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회사. C 회사는 야놀자처럼 비즈니스 BM이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역시 투자금이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은 요즘 그 돈이 더 이상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회사. 그래서 저희 결론은 BM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 네 번째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거 교수님 기술 자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라이센스 성공하고 있는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너무 사업 진도가 늦는 이런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세 개의 기업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인데 한 기업은 아직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했던 A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인식해서 이거에 따라서 주문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실제적으로 약간 트렌디한 이런 기술이죠. 그 실제적으로 이분이 마케팅도 너무 잘하셔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롯데리아 이런 쪽으로 얘기돼 있고 미국에 있는 이런 그 포스 업체라든지 SOS 업체 이런 업체들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는. 다소 맨 처음에는 좀 기술적으로는 약간 퀘스천이었는데 약간 트렌디한 기술이다 주저했습니다만은 실제서 이분이 그 마케팅 쪽 워낙 잘하셔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저희 투자 기업 소싱이 내부 직원 고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 대상 기업이 적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장을 빌려서 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너무 약하다. 제가 GP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약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성장 컨설팅이 약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태까지 느낀 거는 아이템하고 기술만 갖고 창업한 기업이 너무 많고 엑시트 전략이 너무 없다라는 게 일단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올인 배수진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투자기업들 보면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분은 겸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더 적극적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할 때 기업 가치를 어떻게 선정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괜히 특허 전문가 투자하다 보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그 기업들이 그렇게 그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벌써 오버된 관계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토론 있으면 토론 시간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